8월 23일 제12차 중국 동북아 박람회 및 제10차 동북아 협력 고위급 포럼을 청춘시에서 열렸습니다. 중국 국무원 부총리 허순화가 참석하고 연설을 했습니다. 허순화는 현재 중국은 동북아 5개국의 최대 교육 파트너라며 중국 정부가 동북아 국가의 경제 무역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매우 신경을 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허순화는 2018년 중국은 동북아 국가와의 무역 총액은 7,585.7억 달러로 중국의 대외 무역 약 5분의 1 수준입니다. 중국과 일본, 한국의 무역액이 3,000억 달러를 넘기면서 러시아와의 무역액은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말했습니다. 허순화는 길림, 려닝, 해룡장 등을 포함한 중국 동부 지역은 중국과 동북아 국가의 경제 무역이 가장 긴밀한 지역 중 하나로 역내 경제 무역 협력을 하는데 천혜의 지리적 우위와 기회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当前，中国政府正在实施新一轮东北经济战略，东北地区迎来重要发展机遇。我将进一步创造条件，大力支持东北地区深化改革开放，推进政府责任转移，着力优化以上海经，加快开放型经济发展，不断深化统合国的务实合作。 허순화는 중국 경제는 근성과 잠재력이 크고 선의할 여지도 있습니다. 중국은 앞으로도 확고부동하게 대외 개방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중국 동북아 박람회는 호신 협력 증진, 동북아의 밝은 미래를 주제로 동북아 국가의 정계 요인, 국제기구 고위 관계자 등 각계의 주요 게스트들이 참여했습니다. 제12차 중국 동북아 박람회 개막식에서 북한 대외 경제상 김영재 참석하여 현재 북한은 나성 경제 무역 특구를 비롯해 20여 개 경제 개발구를 이미 설립했으며 앞으로도 동북아 국가 물론 세계 각국들이 북한의 경제 특구 개발에 적극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同时，我们也在加强相关工作，以期不断的改善运营管理方面的法律环境和条件。我们希望东北亚国家以及世界各国能够积极参与到朝鲜经济特区的开发中来。 주요 참가국 중 하나로 북한의 대외 경제상 김영재는 개막식에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극동 지역을 인접하는 북한은 지리적 우위로 여러 개의 경제 무역 특구를 만들어 외자를 유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중국 청춘시에서 열리는 중국 동북아 박람회 여러 차례 참석했으며 국가 부스 설치를 통해 외국 투자인들에게 북한에 대한 전달하고 있습니다. 正如本届博览会的主题一样，我相信，包括东北亚地区在内，世界所有国家和地区都能加强互信与合作，并在互相尊重的原则下加强经济交流与合作，最终实现世界的和平与共同繁荣。 김영재는 앞으로 북한의 자주관을 존중하고 우호 정책을 신봉하는 세계 모든 국가와 우호 협력 유대 관계를 강조하고 발전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박람회 기간 중국, 러시아, 몽골, 일본, 한국 5개국의 법계, 성협회, 학술적인 전문가와 학자들로 구성된 제2회 중국 동북아 협력 법률 심포지엄은 청춘시에서 열렸습니다. 동북아 지역의 투자 협력과 분쟁의 초점을 맞춰 지역 경제 무역 협력을 규모와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은 취지입니다. 동북아地区因为各国政策、法律、语言差异较大， 更迫切的需要进行交流和合作，这也是为什么我们要打造
高质量全方位的商事法律合作平台的原因。更多的是争议怎么预防，包括怎么预防合同里在谈判中怎么预防将来潜在的风险，另外在做项目的时候怎么做好初步的可行性研究，就对于政治的经济法律各方面的风险要有所了解。미래동보가지역의국제투자분쟁을해결에대해서장월경은국제간무역교직이상호연계되어공유성이많은만큼동보와지역간법률적협력을통한너희의플랫폼을적극활용하여의견을교환하고지방입법을지속적으로보완해야한다고말했습니다이번중국동부아박람회는동부아지역법률이슈의초점을맞춘것이외에중국동부지역과일대일로연산지역국가간협력을심화하는것도주지입니다일대일로의연산국가인체코공화국은24일중국의설립한브랜드시리즈행사인체코의날은청춘시에서개막됐습니다체코주총대사관부관장인갈완나는양국숙교70주년을맞아앞으로도중국과의다분야협력을심화시키는것은기대한다고말했습니다중국동부지역은중국식량생산의주산지라서갈완나는체코현대농업에대하여도중점적으로소개했습니다他们来自于我们当地的一些小农场，都是甚至这些小农场呢，可能是人工智能驱动的这种生态体系生产起来的企业生产出来的一些产品，还有呢一些人工智能产品。我希望呢，所有人呢在这里都有机会去我们的展位，我们的展位去参观。如我热情地欢迎各位去亲身体验一下。今年2019东北结合日旨在坚决贯彻两国元首达成的共识，全面驱动中捷合作，充分展示挖掘融合捷克和吉林的特色和优势，大力拓展双方在经贸、教育、文化等各领域的务实合作。이날행사에서체코공화국바르투비체조와중국길림성은경제무역과학기술교통물류문화관광등의분야에서협력을위한교류도벌였습니다올해동부아박람회에서는홍콩과대만에서온146개기업이토개전시관을전시했습니다동부가시장을개척하는것에희망을가지고있습니다이번동부아박람회에서홍콩무역발전국은홍콩지역가정용품패션부티크의료및패션액세서리식품등4대부목140개의가까운브랜드가출품됐습니다积极的跟当地的一些代理商和国外的一些代理商谈一下，就是是不是能够深入到他们的国家或者地区，能够谈一些落实的落地的合作。대만은이번에다보다를주식으로대만구공박물관의유명한큰바그림대화여도자기등은관람객들에게전시했습니다不管是在现场的零售，还是说对接。还是说这个接单这一方面，大家都非常的成绩非常的好，那一年比一年提升的这个整个城市。박람회기간에주최측은동북지역수출입상대리상소매상등을조성하여홍콩대만에서온참가상들과비즈니스매칭을하겠습니다